예, 오늘 전문가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상승이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보 마그네틱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한규현 과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일진파워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케미칼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밤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잭슨홀 그래서 연설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시장에서 이미 주요가 노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발언보다도 이 반도체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거래보다 3.66%까지 올랐는데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 반도체 같은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상승이 좀 예상이 같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그 상승세, 그러니까 상승세를 뭐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도 약간 강보합 양상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앞두고 지금 미국 증시도 국채금리가 좀 하락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도 지금 바닥이 주가 바닥이다라는 의견도 강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약간 강보합을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하반기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변동성이 어떤 잭슨홀 그 발언 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매도하기보다도 이 보유 아니면은 이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화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장 예상을 해주시면서 기술주 중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대보 마그네틱. 종목 좀 보고 있는데요.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탈철기의 그런 기업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가 이 2차전지 어떤 장비주로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현재 뭐 2차전지 쪽에서의 고객사 뭐 LG와 삼성 SDI 그리고 BYD 그리고 뭐 에코프로게임 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소재나 어떤 셀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숨은 2차전지 장비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배터리 시장은 뭐 말이 필요 없죠. 뭐 안전한 성장성을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고 기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탈철 수요까지도 견조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150%까지도 지금 예상이 이 150%까지 증가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300%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도 증권사에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가 소재 사업 매출 가세의 어떤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올해를 넘어서 이제 내년 쪽에서의 대우마그네틱의 실적을 더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 대보마그네틱의 소재 이런 신사업 쪽에서의 봤을 때도 이 수산화 리튬 시장에 대한 성장이 좀 계속화 된다고 한다면 이 니켈의 결합이 용이한 어떤 이 리튬 쪽에서의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대보마그네틱이 그대로 이 실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보마그네틱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본 마그네틱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호석 연구원이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네.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어제까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면서 한숨 좀 돌린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어제 이제 한숨 돌리게 된 것은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이번 주 초반까지 2,500포인트 넘어섰던 것들이 최근에 2,4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었고요. 어제 한숨 돌리긴 했지만 2,500포인트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하느냐, 복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방향이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본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미국 장도 괜찮았고 그러므로 보았을 때 강보합권 시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제 결국은 지지선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2,500포인트 복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뭐 핵심은 이겁니다. 단기간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부르던 것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다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제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뭐 예상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박스권 장세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종목별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옥석 가리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ILA에 대한 수혜 기업이 조금 포인트를 놓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달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계속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의 IRA 수혜를 받는 국가고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우방국에서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죠. 프렌드 쇼어링의 수혜국까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씩 수급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본다라고 하면 뭐 중국을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이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자 장비 같은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뭐 옥석 가리기 중에서 그중에서도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세를 전망을 해주시면서 2,500선 복귀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정적인 공급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포스코를 통해서 리튬이나 니켈 확보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응급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이 탈중국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응급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대주전자 재료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극재, 응급제 시장에서 양쪽에서 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요. 2024년 기준으로 양극재 생산량이 13만 톤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가 19만 톤 정도라는 걸 보면 그에 조금 더 못 미치는 생산량이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리튬이나 니켈을 이제 원재료를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확보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그 앞선 두 회사에 못지않은 이제 영업이익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사업을 좀 재편을 하면서 2차 전지 소재들을 이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직 계열화 전략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리고 꾸준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